오늘은요, 화사한 꽃과 함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요즘 거리 곳곳을 보면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아쉽게도 이렇게 이 화면으로만 꽃을 감상해야 되셔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요. 네. 오늘 이곳 정말 이 봄꽃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짜자잔! 이 위에 보시면요, 투명 유리병에 꽃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와, 카페 문 손잡이도요. 투명한 곳에 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그리고요, 이곳에는 생화까지 이 꽃이 가득 피어 있어서 정말 향기롭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장미도 보이고요. 형형색색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는 대체 어떤 곳인데 이렇게 꽃들이 많은 걸까요? 여기는 지금 플라워 카페라고 해서 플라워 샵이랑 카페 둘 다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곳에 오면요, 이 꽃들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요? 바로 하바리움이라는 건데요. 아, 하바리움이요. 우와, 너무 예뻐요. 이름이 조금 생소하긴 한데 하바리움이 대체 뭐예요? 하바리움이란 투명한 유리병에 이제 하바리움 오일을 넣고 꽃과 열매들을 보존한 플라워 공예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난 저 화장품인 줄 하바리움. 옆에 또 보시면 하바리움을 좀 예쁘게 또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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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가 일단은 초보자인데 저 같은 이 하바리움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오,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냥 투명한 유리병에 꽃을 넣어주시고 하바리움 오일을 안에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아, 그래요? 오일을요? 네. 꽃을 넣고? 오, 간편하네요. 한번 넣어볼까요? 아, 이렇게 또 그럼 꽃이 보존이 되는구나. 그라데이션으로 예쁘게 넣었어요. 네. 그다음에 용의 글. 와, 그냥 꽃을 넣고 용액만 넣으면은 하바리움 완성이 되니까 진짜 초보자들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꽃이에요? 이거는 수국이에요. 수국이요? 네. 근데 그냥 보기에는 살짝 말라 보이는 게 생화는 아닌 것 같은데 생화를 쓰면 더 이쁠 것 같은데. 생화를 쓰게 되면은 안에 균이 생겨서 오래 보존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린 꽃을 사용해요. 아, 또 그런 팁이 있었군요. 짜잔! 이렇게 하바리움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집안에 하나만 두더라도 뭔가 좀 생기 있어 보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 예쁘죠? 아니, 아까 여기 갑자기 선생님 분명 계셨는데 어디 가셨을까요? 저 엔진한 줄 알았어요. 순간 이동을 하셨나봐요, 선생님! 짜잔! 여기 계셨네요. 어머나, 또 여기에도 이것 좀 보세요. 얼음인데 얼음 안에 꽃잎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유리구슬처럼 너무나 예쁜데요, 선생님. 이것도 뭘까요? 이거는 식용꽃으로 얼음을 얼린 거예요. 식용꽃으로요? 네. 아, 잘 됐다. 제가 지금 좀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타거든요. 좀 시원한 음료 좀 한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작해드릴게요. 네.